저희 지금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전에 살던 그 집에 아직 세입자분이 이사를 안 오셨거든요. 네. 공실인 상태인데 한번 가서 오피스텔 제가 살던 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입자분은 바로 맞춰줬었나요? 왜냐면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데 누가 살까? 잘 안 오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른 게 아니라 옆에 레이크시티 아까 봤던 단지가 입주랑 겹쳐가지고 거기도 월세 매물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지 그게 없었으면 아마 계약이 빨리는 됐을 거예요. 두 달 걸리긴 했어요. 두 달? 네, 내놓은 지 일반적으로라면 얼마 만에 빠졌어요? 보통 한 달 안에 나가죠. 월세가 비싸지만 비싼 시세가 형성된 건 그걸 소화하는 임차인들이 여기도 많기 때문이죠. 광교라는 동네는 잘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잠깐만, 근데 왜 출구가 두 개예요? 이쪽은 뭐지,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인데 네. 네, 이쪽을 통해서 가면 비 안 맞고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어요. 비를 안 맞아요? 네, 이렇게 위에 지붕으로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살 땐 네. 비를 맞아 위에 뚫려 있어서 했는데 이쪽은 네, 비 안 맞고 쓰레기 버리러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이제 놀이터라든지 저 메인 저 길 도로 가는 주차구나. 네. 이쪽으로 가면 공원 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단지 내 뭐 놀이터라든지 네. 메인 가운데 쪽으로 가는 길이고 학교 끝날 때쯤이 되니까 애들이 이렇게 와서 놀이터에 이제 애들 네. 보이네요. 아까 두 분 다 분당하고 광교 둘 다 살아봤잖아요. 네. 광교 신도시의 장점이 뭐라 생각하세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성이 완성이 돼 있고 네. 널찍널찍하고 아파트 단지 여기 단지 내 뭐 차가 안 다니는 거 네. 다 뭔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느낌. 깨끗한 거 물과 산이 조화가 잘 돼 있다? 보면 저쪽에는 다 녹지거든요. 도시가 있지만 녹지가 또 같이 있기가 쉽진 않은데 네. 그런 것도 조화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인프라가 다 좀 갖춰져 있는 편이라서 네. 뭐 아니 여기는 왜 한 번에 문이 안 열려요? 아 제가 그 여기 오피스텔은 그 카드가 없어서 이건 한 번에 열리지 않고 이것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는 있대요. 경사님, 이 집을 전세로 왜 안 주고 월세로 주신 거예요? 일단 제가 월세로 갈 예정이기도 했고 그러려면 이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뭐 그걸 받아서 뭐 하는 부분도 있고 전세로 했을 때 크게 사실 메리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전세를 들려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네. 대출을 이미 좀 많이 받은 편이어서 대출 이자는 안 나가겠지만 네. 이게 뭐 현금 흐름이랄까? 그게 없으니까 대출 갚는 것보다 그냥 월세 받으면서 이자 내고 남는 걸 제가 또 내고 하면 되겠대요. 자 이제 여기가 3룸 흔히 말하는 3룸 오피스텔인데요. 네. 흔히 말하는 아파텔로 불려지고 아파텔. 과연 아파트와 비교해서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북도식으로 되어 있고 확실한 건 복도가 또 좁네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아까 거기는 되게 넓었는데 여기는 좀 더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신발장도 한 면만 있고 신발장 한 면이고 네, 거울만 있고 여긴 거울만 확실히 있네요. 팬트리가 없고 네, 바로 이제 우측에 방 네. 아까 여기는 처음에는 작은 아이 방으로 썼는데 예전엔 여기가 서재로 썼었잖아요. 네. 네, 확실히 공간적으로 작다는 확실히 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뷰도 확실한 건 좀 더 답답한 느낌이 좀 있네요. 아파트에 껴 있어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천장형 에어컨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에어컨이죠? 이게 FCU라고 해서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외기로 이렇게 냉방을 하는 게 아니라 수냉식이라고 물을 차가운 물을 흘려서 그 찬물에 냉기로 시원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막 물 내려오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음이 좀 있는 편이고 지금 이게 소음인 거죠? 네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물이 순환되는 그런 네. 소리로 알고 있고 이거를 관리실에서 열어줘야지 또 킬 수가 있어서 좀 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사람마다 빨리 더운 사람이 있고 또 안 더운 사람이 있는데 막상 네. 그 주부 입장으로서 써보니까 네. 어땠어요 이거? 이게 여름에 저희가 막 5월 말에도 막 더울 수 있고 6월 초에도 더울 수 있는데 네. 그 기간이랑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했고 나는 막 지금 너무 더운데 처음에 네, 미지근한 바람 나오고 아예 가동 안 될 때가 있어서 불편하고 아 네. 그럼 선풍기는 필수였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선풍기가 계속 꺼내져 있었어요. 네. 네. 처음에 이거 들어왔을 때는 이런 거 그냥 참고 뭐 그냥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전에 살던 곳도 이랬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었고 항상 오피스텔이었고 네. 오피스텔은 다 거의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살다가 아파트에 편하게 내가 틀고 싶을 때 에어컨 트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차이가 나겠네요. 네. 화장실 크기 비슷하네요. 네 여기는 또 거의 비슷하고 안방 네. 화장실이 좀 이제 차이 나고 이제 여기가 원래 그 아이방이었잖아요. 네. 네, 둘째 자던 방 확실히 공간적으로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짐이 없는데도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짐이 없는데 아까 가구들이 있는 상태 넓이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많이 좀 생각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굳이 120만원, 130만원 더 내가면서까지 이거 허세 아니야?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둘만 있었으면 그게 허세일 수 있는데 아기가 생기고 필수로 들어야 되는 그 물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 네. 가구들도 있고 이제 이게 지금 비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지 그런 게 들어오면은 진짜 좁거든요 사실. 아 많이 불편해요. 아기들 짐까지 놓기에는 오피스텔이 좀 작기는 해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도 아기 둘셋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 또 분명히, 생각이 네, 다르시겠지만 네, 분명히 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침대가 없다던가 이런 게 왜냐면 이 공간에 가구 놓고 침대 놓고 하면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살 수도 있지만 두 분께서는 좀 더 쾌적한 네. 삶을 위해서 네. 그래도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하셨다는 거네요. 네. 돈을 내고 결정하는 건 다 각자의 취향이 있으니까. 맞죠. 그럼 이제 여기가 거실. 네. 아 확실히 작아요. 이게 한 칸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여기가 네 칸이잖아요. 여기. 네. 아파트는 여기에 다섯 칸이거든요. 아 확실히 넓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터여 있어가지고 여기다도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한데 네, 맞아요. 이 공간이 확실히 줄어드네요. 이것도 엄청 작죠 지금. 네. 아니 약간 그 느낌 들어요. 여기는 그 3룸에 그냥 24평 아파트 느낌. 조금 공간 차이가 나네요. 이거 냉장고가 여기 왜 있어요? 저희가 사는 집은 집주인이 두고 가신 거고 그걸 이제 써라라고 하셔가지고 네. 요건 이제 저희가 샀던 건데 네. 팔아야 됩니다 이제. 아니 그럼 세입자한테도 쓰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가져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단골로 팔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관계 주민 여러분들 혹시나 네. 사시고 싶으면 올려져 있습니다. 아, 굉장히 깨끗합니다. 다 닦아놨어요. 네. 네. 얼마나 쓰셨나요? 2년도 안 됐죠. 이건 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저희가 설치한 거예요. 저희 돈 주고. 근데 이것도 집주인이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진 못하고 이건 이제 네. 세입자 쓰라고 이제 저희가 한 60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아까 여기는 그 미니 그 보조 싱크대가 있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게 없어지고 더 작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네. 작은데 여기는 또 쌓을 수 있어서 같이 네. 들어갔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세탁기랑 건조기. 그러네. 약간 또 그건 좋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좁긴 하네요. 좁아요. 아 진짜 이렇게 보면 확실히 평수가 차이가 나니까 이 부엌에서 베란다를 봤을 때 그 느낌이 네, 네. 확실히 다르네요. 누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지고 제안을 했나요? 뭐 그냥 말을 꺼낸 거는 저였고 네. 실제로 보고 너무 좋다라고 한 건 이제 와이프였고 저는 또 와이프가 좋으면 제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이사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제일 지금 여름 전에 가자 했던 게 에어컨이 제일 컸거든요. 아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더운 여름 전에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집을 봤던 건데 확실히 아파트로 그런지 다르더라고요. 집을 보고 오니까. 막상 가자마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들어왔을 때 복도 지나서 나오는 거실이랑 여기 주방 이렇게 트여 있는 거. 네. 네. 그리고 수납. 수납 많은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기 짐들 담을 수 있고. 아니 그래요. 네. 처음에 가자고 했을 때 아니 뭐 그냥 해봐야 돈 더 내고 굳이 갈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차피 여기도 3룸인데 큰 차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네. 그런 생각은 네, 안 했고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파트라. 아, 네. 딱 보자마자 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와 그냥 아파트라 다르구나. 네. 저희는 계속 결혼 후에 오피스텔만 살았고 네. 네, 그래서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 방은 좁아졌어요. 남편 방은 작아졌지만 아기들 방이 엄청 커졌고 하나 더 생겼어요. 와, 그게 진짜 크네요. 네. 아까 우리가 아파트에 찍었을 때는 여기가 그 시야에 없었거든요. 위에서 내려보는 건데 이거는 일자로 거의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안방. 안방이네요. 야, 지금 여기가 안방인데 이 안방 크기가 아까 그 아이방만한 크기네요. 아 맞네. 네, 예, 예. 딱 그 네. 크기네. 그 아까 저희 저상형 침대를 여기 두면은 그때 우리 밟고 지나갔잖아요. 네. 여기서 네. 여기 걸쳐가지고 네. 지금 그 집은 많이 남았죠. 저만큼 네. 다 그리고 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확실히 공간이 다르네요. 아까는 여기까지가 복도 있고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야 차이가 있고 여기가 또 이제 화장실이네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아니, 근데 이게 뭐 아까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집이 좀 작은 거지. 정말 우리가 아파트 대체제로서는 충분히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에어컨이 안 좋은 거 빼고는 네. 정말 괜찮은 대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아파텔 살아보면 아까 우리가 단점을 좀 많이 얘기했지만
살아보니까 또 장점이 뭐가 있었어요? 저 아파트랑 비교해서 네, 방도 3개나 있고 그렇게 큰 차이 없고 애기 하나 있으면 정말 네 충분하고 그리고 저희처럼 막 너무 막 애기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점점 이렇게 늘려가실 분 아니면 네, 정말 살기 좋고 진짜 좋아요. 네, 이 주변 인프라나 이런 건 똑같으니까 네. 그 아파트랑.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좀 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다주택자들 대출 나오니까 뭐 집을 사실 분은 또 대출 받아서 사실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뭐 DSR만 허용이 된다면 뭐 본인 갖고 있는 대출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소득이랑 그것만 인정이 잘 되면 70%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이런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는 시세가 네. 최근에 찍힌 실거래가 얼마 정도 찍혔었나요? 그때 찍힌 게 15억 5천까지 마지막이고 15억 5천? 15억 5천 그러고 나서는 아직 실거래는 없습니다. 호가는 아, 대략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 조금 약간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한 10억에서 9억 뭐 중반까지 떨어지긴 나와요. 했네요. 네. 전세는 얼마 정도예요? 여기가 전세가 뭐 5억 중반에서 6억 초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5억 정도요? 5억 중반. 지금 네. 광교 24평 정도의 아파트 전세가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6억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아 근데 그것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한 1억 정도 더 싸면 둘이 살기에는 진짜 이것도 괜찮은? 그럼요. 왜냐면 네. 1억이란 돈이 어마어마 큰 돈이니까 그럼요.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네. 상황에 맞춰서 아파트도 충분히 아파트의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도 애 하나 때까지 너무 만족하면서 살았고요. 저희는 살았던 데가 다 오피스텔이었고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잘. 약간 신혼부부나 네. 한 명이 있고 좀 더 저렴한 금액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부동산을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하시나요 두 분은?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이라서 대출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 다주택자이신 분은 집을 뭐 사서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올 거니까 올 이제 현금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셔야 되니까 오피스텔을 좀 대체 상품으로 보시면 물론 이제 오피스텔을 또 잘 골라야 돼요. 요즘 또 오피스텔 3룸도 뭐 거래가 많이 되진 않아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3룸 아파트도 괜찮다라는 거. 세입자분에게 영상편지 보내시겠어요? 영상편지요? 네. 저희도 너무 애정을 갖고 살았던 데고 처음에 저희 여기 왔을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되게 신경을 썼고 이사간 집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이런 거 빼고는 깨끗하고 도배도 깨끗하고 인덕션 이런 것도 다 해놨으니까 사시는데 뭐 크게 진짜 불편함은 없을 거고 행복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죠.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또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저도 좋은 기운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합니다.